하루에 전화가 많이 오다 보면은 하루에 최대 50통? 네? 50통? 네? 50통? 네? 50통? 엄마가? 50통? 어, 너무 집착이심 엄마가? 50통? 어, 너무 집착이심 50통이면요, 통화 목록을 보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는데 다 50통? 받으면 한 30통 오는데 안 받으면 30통? 안 받으면 아니, 전화를 부재중이 왔다가 어, 또 찾으러 그치. 나와요. 아니 근데 찾으러 가신다고요? 네. 전화를 안 받으면 찾으러 어디 있는 아니 근데 잠깐만 내용이 어느 내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좀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어디 있냐? 화장했냐?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뭐 입었냐? 근데 그거 전화로 거짓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장했는데도 화장했냐? 아니? 아니. 뭐 입었어? 교복?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요. 집에 들어오면 티가 나요. 묻어 있어요. 이 밑에 라인을 애들이 어. 요즘에 이렇게 끊는데. 너무 봤던 분이거든. 그치. 어머니가 아시라. 다 아는 거야. 어머니가 아시라. 엄마가 너무 많이 아셔. 어머니가 이제 그 놀아봤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아, 논 사람으로서 우리 지금 따님이 날라리에 속해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아니죠. 50통씩 하죠? 싹을 밟는 건가요? 네. 네. 아, 저만의 잡자. 이게 너무 이 남자애들하고 관계가. 관계가? 그러니까 옛날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과하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본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네. 결국에는 본인처럼 살지 않길 바란다는 건가요? 그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나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안 좋게 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도 보면 주변에 네, 지금 애들이 너무 이게 오픈이 너무 많아요. 혹시 좀 잠깐만요. 우리 민채양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의 이런 그 걱정. 부모로서 딸한테 관심 주는 건 당연한데 저한테 집착밖에 안 돼. 그렇죠. 아, 근데 말이죠. 제가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 프로 이제 그 뭐 모녀라든지 부자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시죠.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에 눌려서 지금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이 학생은 처음이에요. 맞아, 어머니가 예.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니 옷을 보시면 입이 몇 개입니까? 에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진피하기예요. 아니에요. 예, 뭡니까? 전화를 50통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 입 보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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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